올해 그 노벨상을 타신 분들입니다. 이거를 보면 이제 그, 그 뭐, 외모와 학문은 비례하지 않는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, 맨 왼쪽 분이 중국의 이제 투유유 교수님이시고, 그리고 이제 이분은 윌리엄 캠벨이라고,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셔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머크사에 계셨어요. 그리고 이분은 오무라 사토시라고 일본 분입니다. 근데 먼저 이제 그 이렇게 노벨상을 셋이 공동 수상하면 노벨상 상금을 3분의 1씩 나눠 가진다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분이 반을 가져가셨습니다. 그리고 이 두 분이 4분의 1씩을 가져가셨어요.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혼자 일하셨고 이분은 이제 같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극이 빚어졌고요. 훼손사상충증입니다. 훼손사상충증이라는 게 보시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지역 그리고 남미 이런 지역에서 유행하는데 특히 유행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. 근데 이 기생충은 어떤 기생충이냐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여기 이마에 뭔가 이렇게 볼록 혹처럼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. 여기를 잘라보면 이제 벌레의 단면이 나오고 이제 이게 벌레의 자궁이고 이제 새끼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여기 보면. 이 새끼들이 문제예요, 새끼들이. 자, 이거는 어떻게 걸리느냐? 이거는 블랙플라이라고 먹팔이라고 이제 강가의 유역에 사는 그런 벌레가 사람을 물었을 때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 몸에서 이렇게 이제 커다란 벌레로 자라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사람 이마에 이렇게 혹처럼 튀어나온 그런 노드를 만들어요.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. 사실 이마에 뭐 혹 있다고 해서 뭐 사람이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. 이제 그 다음에 투유유 여사. 이제 투유유 여사는 이분은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하신 분입니다. 원래 그 노벨 과학상은 원래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했을 때 노벨 과학상이 주어집니다. 예를 들어서 MRI를 만든 그 라우스터라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MRI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갖다 해부하지 않고도 구석구석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. 단면을. 그 공로로 노벨 의학상을 탔고요. 그리고 어떤 분은 이 PCR이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. 이거는 DNA 증폭을 시키는 장치인데 DNA를 갖다 뭐 2의 30승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증폭을 시켜서 뭐 진단하기 어려웠던 그런 바이러스 질환 같은 거를 이제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이거는. 이 아이디어를 이분이 여자친구랑 그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다가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그때 권태기였고 여자친구는 자고 있었거든요. 옆에서.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를 권태기도 잘 이용하면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했을 때 주어진다고 봤을 때 이 투유 여사의 연구는 그렇게까지 창의적인 연구는 아니었어요. 백신을 만들어요. 그래서 백신. 아예 백신을 만들면 굳이 약이 필요 없잖아요. 근데 말라리아 백신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말라리아는 우리 몸에서 수시로 모습을 바꿉니다. 우리가 그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옷을 수시로 갈아입고 변장을 잘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이 말라리아가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. 처음에 모기가 사람을 물 때 어떤 기생충이 들어옵니다.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들어오자마자 30분 내로 간에 숨어요. 간으로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안타깝게도 그 이제 기생충에 대한 연구 지원이 점점 없어지고 해서 좀 그게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그 선진국이라는 거는 자기 나라에 기생충이 없어도 그냥 기생충 연구를 필요하니까 하자.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이 기생충을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아픔은 내 아픔이다.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에도 죽는 사람 많은데 아프리카에 신경 쓰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.